이후 전격 솔로 데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태양군의 가장 핫한 모습 YG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태양의 첫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구석에 홀로 쓸쓸히 앉아 놀고 있는 G드래곤을 뒤로한 채 옆에서는 태양군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한창이었는데요. 음악 틀어봐. 촬영 중간중간 모니터도 빼맞지 않는 태양군. 처음 선보이는 솔로 앨범의 뮤직비디오인 만큼 열가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제 윤희가 봤을 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연습할 게 많은 건지 잠시 허락된 시간에도 태양군의 맹연습은 멈출지 모르고 계속됐는데요. 과연 어떤 뮤직비디오가 탄생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뮤직비디오 내용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고 저도 이렇게 바람을 피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어서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홀로 서기를 선언한 태양군의 지원 사격에 발벗고 나선 G드래곤. 진짜? 누가 알아주는 간지나 말릴까봐 안경 하나에도 그냥 지나침 없이 이거 써봤다 저거 써봤다 어째 태양군보다 스타일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이게 멋있긴 멋있는데 누가 어울린 사람이 없어서 멋있어. 오빠 잘 들어가는 게? 화면에서 보니까 그냥 동그랗게 보여. 결국 첫 번째 불태양경 선택한 G드래곤. 촬영 전 왜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 썼나 했더니 바로 아리따운 여자 파트너와의 촬영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런 깍둥이. 촬영 감독의 세심한 연기 지도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집중하는 태양군.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람난 여자친구를 목격한 남자의 내면 연기를 무난하게 잘 소화해내는 모습이 왠지 경험자의 노련미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저 노래 가사는 일단 제가 바람을 피는데 너는 제발 피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가사 내용 뒷부분에 보면 항상 너를 위해서 바람을 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걸 보면은 어떤 남자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좀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빠 썸웨어 출연을 하게 됐어요. 지금 대기 중인데 할게 없어. 이런 걸 하고 있네. 오늘따라 대성이가 굉장히 그립네요. 그 있으면 심심하지 않는데. 이번엔 야외로 장소를 이동해봤는데요. 대체 어떻게들 알고 왔는지 현장에 이미 많은 팬들이 잔뜩 모여 태양군을 맞이합니다. 처음엔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래요. 즐기는 거죠. 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태양군의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열렬한 지원군들이 모인 만큼 태양군의 연기 또한 무척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대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아리따운 여자의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벤치에 누워있는 태양군. 그런데 악몽이라도 꾼 걸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괜한 여자친구한테 심통을 마구마구 부리는데요. 어색한 커플 연기가 부끄러웠는지 결국 NG를 내고만 태양군. 저 윤희였으면 잘 리드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여자 배우랑 뭔가 하는 게 많아 항상. 제일 못하는 거를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게 아우 왜 내가 내 자신이 싫지. 우정 출연이지만 영병이 여자를 뺏는 나쁜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죠. 버티 고개. 고개를 버티는 버티 고개요. 여기입니다. 빅뱅의 익살꾸러기. 대성군도 태양군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대성군의 장난기는 끊이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지하철역 안에서도 댄스 선배경에 푹 빠진 태양군. 열차의 문이 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멀쭘하게 춤을 멈추고 마는데요. 열차가 출발하자 다시 댄스의 또리. 장소를 방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 잡힌 태양군의 댄스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자 파트너와 만난 대성군. 각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하지만 그 넉살이 어디 가겠습니까? 금세 파트너와 절친이 되어버린 대성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는지 궁금하는 호기심 천국 윤희. 궁금해 죽겠어요.
이제 스킨십까지 은근슬쩍 감행해보는 대성군. 이쯤 되는 두 사람 핑크빛 스캔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정한 것도 잠시,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색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강타합니다. 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동안 숨겨져 있던 태양군의 강고등어처럼 쩐쩐한 저 상반신 근육대, 정말 여느 몸짱스타 못지않은 환상적인 몸매인데요. 바쁜 와중에 언제 저렇게 몸매가 지리를 하신 건지. 아, 재윤이 오늘 밤 잠들기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더 터프하고 마초적인 남자로 변신한 태양군. 가열차게 준비한 파워 넘치는 댄스로 스튜디오 안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이번엔 빗속에서 멋진 댄스를 선사하는 태양군. 이렇게 보고 있자니 정말 대박 예감이 팍팍 뛰는데요. 태양군의 첫 솔로 앨범 왕왕 대박나길 저 이은이 하루에는 12번씩 기대할게요.